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4페이지. 드디어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죠. 물권법은 총 20%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죠. 양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아빈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맞는다면 충분히 물권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 행사할 수 있으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권이라고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고요.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채권 행사할 때는 대위 행사에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물권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의 물건에는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하거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권리이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띈다고 합니다.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물권은 뭐냐 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법정주의입니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인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자유롭게 쌍방간의 계약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법정주의거든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야 돼요.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법의 지배 이념인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른다면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고 채권법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 되겠죠. 따라서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 중 독립된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겠죠. 자,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은 첫째,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고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되고, 세 가지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온천권이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고요.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광어권, 어업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물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일물일권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거든요. 1번.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과 같은 물권은 두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에 당연한 기결로서 인정되는 원칙을 말하고요. 따라서 한 동의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아파트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면 한 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지 못함이 원칙이나 따라 뒤에 배우지만 수목은 남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에 목줄을 할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한다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4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인 거고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땅 주인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거죠. 4번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5 맞는 지문이죠. 5번입니다. 자,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객체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물건도 다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5번 유동집합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뱀장어 사건입니다. 자, 뱀장어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유동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 문제 답은 2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물권도 총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물권 총유권이 뭔가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자, 물권 총유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물권도 총유권만 분리해서 독립한 소멸시효에 개최되지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1번 소유권에 기하 물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가 있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있는 거죠. 2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는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제 소유권을 이유로 옆집에 찾아가서 제 런닝 좀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 물권도 청구권의 상대방은 옆집 아주머니고 옆집 아주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따라서 제 런닝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도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5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물권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죠. 따라서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요건으로 요구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이 되고요. 4번입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권자인 거죠. 갑은 뭐죠?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총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을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이유로 병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을은 갑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대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 통설과 학설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반환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무엇도 있는 거냐면 점유권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침탈이 존재한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물권도 총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물권과 물권 소유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자 총유권만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1번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 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고의가 실이 없더라도 물권 소유권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2번,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에는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담보물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전형적인 담보물권이 저당권이죠. 자,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나 저당권에 기한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 담보 물권에 기해서는 물권적 충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침해가 있었습니다. 침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충우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옆집에 바람이 불어서 런닝이 넘어가서 그 런닝이 흙에 묻었어요. 그래도 옆집 아줌마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제 런닝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얘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옆집 아주머니가 제 런닝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 런닝을 훔쳐간 것이라면 고의과실이 있다면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은 그 사람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물권적 청구에 반드시 수반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물권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에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5번은 답이죠. 다시 말하면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임차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물권적 충고권이라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2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선의 양도담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취득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요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상권자의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5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이겠죠. 근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설정할 수 있죠. 또 질권의 경우에도 권리 질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질권의 객체가 뭐가 될수 있어요? 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는 점이죠. 2번 갑의 부동산의 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이죠. 자,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혼동이라고 하죠.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그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권리는 뭔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게 됐다면, 요 저당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물권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을 청구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보시면 3번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샀지만 미등기라는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직접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갑소유 토지 전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렇게 지하 공간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걸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첫째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예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서는 토지 소유자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갑 소유 토지 전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 공간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물권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그 처분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을은 처분권이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파트 네가 팔아다오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더라도
아파트는 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나도 팔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만 있어요.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 1번, 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 디귿번, 지역 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 공원 이용권이 인정된다. X.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물권은 요세 가지만 있습니다. 4번입니다. 물권적 충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1번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충고권 소멸시효 올린다. X입니다. 소멸시효 올리지 않죠? 그죠? 2번. 옆집 아주머니, 제 런닝 주소는 아주머니 생각하세요.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X. 호의과실 요구하지 않죠? 4번. 물권과 물권 충고권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충고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권에서 자유롭게 하겠죠,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에게 임대를 해서 현재 을이 살고 있다면 임차권자인 을은 물론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되고요. 소유자 임대인도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증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살아야 될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간접 점유자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따라서 5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의 반환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화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되겠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잖아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 물권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죠.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법한 점유인 거죠. 따라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거든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돼서 등기하기 전에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의 등기 청구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X.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해야 소유권, 물권을 갖게 되므로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는 물권이 아닌 거죠. 소유권이 아닌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금반의 원칙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아직 을에게 등기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매수인에게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매도인인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지가 스스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한 후에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는 물권법 총론의 서론인 거죠. 총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